안녕하십니까. 주식통 여러분님들. 자, 그리고 우리 삼성중공업 가족 여러분님들. 월요일 첫날부터 현물은 매도, 선물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이 V자 급등을 통한 단기성 매도 물량이 출현됐다라는 것 말고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물량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자, 반대로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바이오 쪽, 자, 삼성바이오류, 셀트리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쪽은 오히려 더 조금은 매수가 들어오면 지수는 조금씩 방어가 되고 있으나, 자, V자 급등을 통한 단기적 매물 출현. 자, 현재 찍고 있는 시간 2시 32분 현재 시간대는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밀리고 있다는 것은 또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나오고는 있지만,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시간대에 꽤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고, 그 나스닥 선물의 이 방향에 따라가지고, 자,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가 조금씩 자, 동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로 인한, 자, 오늘 전반적인 조선 업종의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자, 이 삼성중공업은 오늘도 20일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자, 지수를 보게 되면, 자, 코스피도 20일선까지 현재 좀 밀려 있는 상태인데, 자, 괜찮죠? 5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일하고 내일 모레에 자, 5일선, 20일선만 다시 한번 더 양봉 하나만 더 나오게 되면 골드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가 동일하게 자, 5장 현재 2시 30분이 지나고 있는 자리에서 20일선 좀더 밀리면서 5일선까지 터치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밀리고 있고, 그로 인한 외국인들의 이 매도 물량이 조금 더좀 거세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일선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 자, 약간의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밀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밀집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지, 이것은 셀 음봉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삼성중공업에 관련 뉴스가 나와서 이거 먼저 해석해 드리고 잠시 후에 차트 설명, 기술적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자, 하나오션처럼 방산 분야 수주는 자, 수주 대신에 해양 플랜트 분야에 남다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타사와 마찬가지로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중심으로 한 상선 분야의 매출은 가장 높다라고 하지만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경제 유위를 바탕으로 한 플랜 B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삼성중공업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기도 하지요. 자, 특히 조선 해양 분야의 최고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FLNG는 삼성중공업의 미래 성장뿐만 아니라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FLNG는 한 기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시죠? 약 2조 원에서 많게는 자, 4조 원 수준으로 고부가가치 선박 중에서 LNG 운반선 가격이 최소 5배에서 6배 수준에 해당됩니다. FLNG 7기 가운데 5기 수주하면서 전체 시장의 71.5%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만큼 FLNG의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잠비크나 미국의 프로젝트 수주를 전후로 주가에 공략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사실 요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라고 좀볼수 있겠죠. 특히 11월 미국의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되어 미국의 화석연료 규제가 완화된다면 조선 3사의 해양 플랜트 강점이 있는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조선 3사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상승 우상향 패턴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국제해사기구라고 볼수 있죠. 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한 만큼 글로벌 조선업계에서는 탈탄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 역시 선박의 교체 수요를 자극하며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긍정적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가지고 또 삼성중공업의 투자 메리트의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또 결정이 될수 있는 겁니다. 다만 당장 삼성중공업은 역시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하반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 행보는 어느 조선사와 동일하게 주가의 흐름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미 수주 잔고가 3년치 이상 확보된 상황이라 가지고 최소 2027년 하반기까지는 조선의 슈퍼사이클 지속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실적 상승세 지속될 수 있으니 조정 시에는 항상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지금 현재 조선주에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엠폭스에 관련된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쪽에 종목들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쪽이 움직이는 자금들은 사실상 소량의 자금뿐만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성 자금이라고 볼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신 조선주,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주의 관련 배팅의 자금은 사실상 장기적 배팅의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의도 큰손, 우리나라 웬만한 이 굴뚝 공장을 좋아하는 나이가 진득하시 드신 우리의 선배님들이 대부분이 길게 배팅을 하려고 뭉치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꺾이지도 않는 반면에 올라갈 때도 천천히 아주 아름다운 차트, 단풍 차트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높은 게 조선 섹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원장 방송을 꾸준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 패턴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여러의 이 섹터에서 자금의 흐름, 자금의 방향, 자금의 성격까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주식에 진심인 분들은 꼭이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고루고루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목도 중요하지만 다른 종목도 다른 섹터에서 저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과 제약바이오가 왜 중요한지 대표적인 주도주, 대표적인 종목을 가지고 설명해드리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차트로 보면서 기술적 패턴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은 무엇보다도 21선 갇혀 있습니다. 21선과 5일선, 11선과 5일선 샌드위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 오전장에는요, 그래도 자 21선 터치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후장이 되면서 지수 역량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 약간의 매도가 나오면서 역망치 음봉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크게 이상 없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매도,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없고 매도 물량이 나오곤 있지만 이거는 아주 미미하게 사고파고 트레이딩, 외국인들도 트레이딩합니다. 그런 이 약간의 물량들만 나오지 큰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물량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이 5월 중순에 있었던 20에서 세럼봉 같은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약간의 이 보름짜리의 추세 우상향 우하향의 패턴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자리가 전혀 안 나오지 않죠. 그 2주 동안의 행보를 하면서 위아래 좀 갇혀 있다는 것은 단기적 플레이 자체가 지금 플레이 자체가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정장, 약간의 조정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 특히나 저번 주 금은 월요일장을 지냈던 우리나라 시장은 자 V자 반등이 나왔고, 자이 또한 기존에 강했던 세타와 약했던 세타로 인해 가지고 시속 게임이 있지 않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 삼성중공업은 윗꼬리 아랫꼬리는 나오고는 있지만 박스권 매도 물량, 다시 말해 세롬봉은 나오지 않고, 자 오히려 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내일 수요일까지 장대 양봉 5%짜리 양봉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골드크로스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없는 사람도 사야 되는 자리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해드리는 정원장가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1시 방송에서 오히려 더 삼성중공업을 내일 아침 라이브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기술적 패턴 그리고 기업 분석을 자 실시간을 좀 해드린다고 또 발도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중공업이 지금 현재 패턴은 매수 급소 자리가 이제 하루만 나오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현재 노려야 되는 자리, 진입해야 되는 자리, 없는 사람은 사야 되고 있는 사람은 추가 매수까지 노려야 되는 밀집 패턴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시 방송에서 제가 내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 삼성중공업 이야기한다니까 유튜브 채팅창에 상당한 많은 사람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도 자 삼성중공업이 장대 양봉의 박스권 돌파 11,500원짜리를 돌파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추가 매수 조금씩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장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영상과 TV뿐만 아니라 라이브를 통해서 꾸준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꾸준히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 원장과 함께 주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게 되면 계좌가 변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 매매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고, 대한민국 우량한 종목들을 우상향 패턴의 매매를 매일매일 기술적 패턴과 함께 올려드린다는 것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 원장과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주식에 진심인 분들 제 영상 꼭 봐주시면서 다른 영상 꾸준히 같이 봐주십시오. 대한민국 주도 섹터와 주도주는 뭔지를 알수 있고, 우량한 종목으로도 수익이 충분히 나고, 느린 보지만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오늘 1시 TV 방송에서까지도 이야기 드렸는데, 내일 라이브뿐만 아니라 꾸준히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자리를 위치 걱정 안 해도 되냐라는 관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꾸준히 매일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는 정 원장과 삼성중공업을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